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이제 가운데에서도 서구의 산물인데요. 민주주의라는 거. 이제 그런 현대, 이제 근대 국민 단위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이제 민주제도를 통해서 지금 경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전통적인 요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국민적으로 지금 뭐 다들 아주 혼란한 지금 이제 시점인데 그 한쪽에서는 더 본격적이고 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민주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제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그야말로 민주제도의 문제점 아니냐. 형식적인 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니냐. 또는 이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하냐. 아, 완벽하지 않다. 또는 이제 제왕적 무슨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 법 제도가 완벽한 그러한 상황은 뭐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없고 뭐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무슨 영국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미국 뭐 개발도상국에서 뭐 어떤 과도적 형태의 뭐 대의 민주주의를 하든 뭐 이제 직접 민주 선거 제도를 하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되는 게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올바르게 처리가 바람직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사실 우리는 현대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료집에 많이 이제 썼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근대화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피동적으로 강압적으로 당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통과의 뭐 단절이면 단절 또는 전통의 계승이면 계승 이런 거와 우리의 그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절 이렇게 하고 서구식 뭐 대의민주제라든가 서구식 민주제도 법 헌법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를 가름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가 돈벌이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쁘게 달려 가다 보니 이제 그동안에 그 돌보지 못했던 가치의 문제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계기가 된 사건들이 이제 최근에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무슨 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청와대 그 구중궁궐의 무슨 배후에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러한 지경을 만든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런 식의 물타기의 논리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이제 뭐 위헌을 했고 법을 파괴했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검사가 뭐 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다스리면은 이제 그건 반드시 다스려야 할 문제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유교면 유교, 서구적 이 가치관이면 서구적 가치관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세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하게 정말 모색이 되고 다스려지고 속에서 말이죠. 재련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오늘날의 삶의 이 양식을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떠밀려 오듯이 지금 온 거죠. 더구나 이제 시대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또는 일자리가 뭐 자기가 이제 뭐 점포를 내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또 뭐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해서 먹고 살고 단순한 문제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점부터 이제 정부가
말이 이제 자유주의고 이렇지 정부가 이제 사실은 민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덜 지겠다. 예, 그 너무 이제 뭐 사회 공공 부문이라든지 사회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어렵다. 예산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과감하게 내려놓은 시점. 그게 이제 자유주의 중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가 도래한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지금 한 30년 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뭐 대처주의,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작은 정부. 미국도 레이건 노믹스 해가지고 레이건 경제, 레이건식 경제 경영 방식 해가지고 이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서 레이건 노믹스라고 하는 게 레이건이랑 이코노미랑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는 그 이 제조업이나 또 이 경상 수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의 고전적인 무역 방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채권 금융, 금융 채권주의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금융 경제 시대로 들어섰단 말이죠. 90년대서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은행이 뭐 옛날에는 돈 저금하고 뭐 이자나 뭐 이렇게 해서 불리고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됐었는데 은행이 이제 갑자기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은행들이 막 비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IT주 같은 게 거대하게 그래서 우리도 IMF 때 이제 큰 고생들을 이제 IMF 얘기는 또 이제 따로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어쨌든 금융을 통해서 세계를 말하자면 지배하겠다. 그게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의 생각이고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야말로 세계 금융의 핵, 이거는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이에요. 그거는 영국의 여왕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은행가들이란 말이죠. 로스차일드 같은 그 전통적인 200년 이상 계속 중세시대 이후로 이 서구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했던 권력이라는 건 은행 권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금본위제를 할 때 그 금을 이제 손에 쥐고서는 세계 경제를 주무르기 시작한 거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데는 영국의 이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왕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티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에 국채와는 또 상관없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따로 있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 아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IT주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래서 IMF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 책이었다. 그래서 왜 아시죠? 우리는 이제 IMF 졸업해야 된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면서 이제 온 난리를 치고 이제 금, 집에 있는 뭐 금붙이다 들고 나와갖고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되고 그래서 아주 충실한 IMF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 화교자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이다. 저 미국에 종속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미국 놈들이 세계, 영미 세력이 세계 경제를 길들이고 자기네들 식으로 금융 패권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IMF라는 기구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 은행이 길을 들여서 각 나라들을 무릎을 꿇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IMF인데 거기에 지금 걸려 들어가가지고 금 모으기 하고 뭐 부채 청산한다고 난리다 그러고 막 욕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의 그 수상이었던 마하티르라든지 또 싱가포르의 그 수상이었던 리콴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IMF랑 대항해갖고 엄청난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때가 바로 1997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IMF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드문 케이스고 그게 이제 한번 혼쭐을 낸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졸업을 뭐 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충실하게 국고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뭐 이렇게 남아 돌고 하는 시기도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이제 이겨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아주 이제 급격하게 바뀌죠. 그야말로 금융 자본주의 체제로 확실하게 다 편입이 되는 상황.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타이완이나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 IT 붐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다가 IT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의 이 경제 노선이나 발전 방향은 따로 이제 모색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 8년도에 드디어 월가에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골드만삭스니 무슨 뭐 리먼 브러더스니 이제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불량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이라고 하는 모기지를 가지고 팔아먹다가 드디어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월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리먼 브러더스만 파산을 했어요.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F 10년 후에 미국에서 경제 이제 동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구제가 되지, 사실은 구제를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사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융,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지금 이제 파산 위기에 놓였거든요. 다 그때 해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량, 이 모기지를 돈을 상환할 능력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불량 말하자면 채권을 계속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묶어서 또 팔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쇄 사실은 도산이 일어날 거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아줬단 말이죠. 리먼 하나만 파산시키고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을 때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는데 끊임없이 40%대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거를 1년 전서부터 알고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제가 이제 한달 반쯤 전에 그 다른 50 플러스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셨어요. 아주 크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언론이 힐러리라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트럼프는 거의 이제 악마처럼 이제 그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여성분이신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제가 무슨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예. 참을 만큼 참았고, 소위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실제로 그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해오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빈부 격차를 벌리는 일밖에는 한게 없어요. 예. 그리고 백몇십 개의 미국의 언론 중에서 힐러리를 물론 지지를 대놓고 표방한 것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 트럼프라는 후보를 지지한 언론은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 왜 그러냐면 미국 유권자들 가운데 40몇 프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언론의 상황이라는 거는 하나도 그러한 거를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가?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뭔가 불연속적이다. 부자연스럽다. 예. 뭔가 해명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뭐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더 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선거 당일날 이제 뭐그 우리는 시차가 다르니까 이제 밤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CNN하고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에서 일제히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97%, 뉴욕타임즈는 99% 이제 당선 확실, 거의 뭐 확실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언론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의 언론을 믿지 않는데 언론이라는 거는 사실 믿을 게 못 된다. 예, 어차피 언론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느냐 하면 시스템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예, 미국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한 겁니다. 언론과 의회 그리고 또 그들을 주무르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껏 민주당도 다 앞장서서 해왔었던 군수산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가장 그 단적인 얘기가 그 로키드 마운틴인가 하는 그 무기 제조 회사잖아요. 린다 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한국 로비스트로 나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가 있어요? 깜빵 가 있어요. 예. 무슨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걸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대마초를 폈다고 잡혀가 있어요. 지금. 이상한 거죠. 지금. 예. 그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뉴스들도 보고 하면. 그래서 미국 군수 산업을 사실상 먹여 살려주고 있는 봉인데, 어디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수 산업체를 떠받쳐주고 있는 지금 매출이 10배 가까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지금. 근데 실제로 그 무기를 다 대체로 구매해주는 데는 사우디하고 한국 같은 데가 특히 많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이 불거진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지금 어떻게 도둑맞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부가, 왜 우리는 점점 살면 살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는가를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뭐 인문학, 철학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논어나 맨날 읽고 학생들하고 논어나 뭐 얘기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신문을 스크랩하면서, 그러니까 종이신문이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비 이런 것도 이제 좀 카카오톡만 하기에는 너무 비싸. 통신비가 너무 비싸고 뭐 4, 5만 원 이상씩 통신비를 내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물론 이제 노년기에는 뭐 좀 더 그 요금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좀 싸게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때 와이파이 환경에서라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신문 스크랩도 하면서 다음에 이런 사전 기능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개인의 손 안에 오피스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30년 전을 기준으로 얘기, 뭐 30년도 아니죠. 15년 전만 기준으로 얘기하더라도요. 우리 손 안에 지금 사무실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컴퓨터의 성능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저도 지금 상황을 좀 보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이제 세계 경제나 정치 지형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뭔가를 결심한 것 같죠. 확실히 뭐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정도 경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뉴스를 갖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왜 올해 초였나요?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브렉시트가 영국이 자고로 2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고 유럽을 지배하던 나라인데,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공동체가 커 나가는 거를 영국은 끊임없이 견제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게 경쟁 관계거든요. 독일보다는 프랑스가 좀 약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독일과 영국을 둘만 놓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독일 세력이 확장하는 것을 영국은 견제해야 된다. 유럽이 통합되면 독일의 힘이 워낙에 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안에서는 이득을 먹고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유럽의 통합을 도와주기보다는 유럽의 통합을 늦추고 방해하고 눈에 안 보이게 방해하고 이래야 사실은 영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이거는 뻔한 유럽 논리에서는 뻔한 이치예요. 유럽의 역사에서는. 그런데 브렉시트라고 하는 유럽에서 탈퇴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유럽 공동체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이런 문제. 미국도 그 무슨 미치광이 무슨 술주정뱅이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인물 이런 식으로 그 악마화 시켜서 묘사해놨던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왜 보고 나서 한참 웃었어요. 저 혼자 살거든요. 막 갑자기 웃었더니 고양이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있을 때 말 목소리 내거나 하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50 플러스에서 드렸던 그 말씀과 주고받았던 질문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하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그 소위 전통적인 말로 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 그렇게 할 거면 그때 잘 하지 그랬어.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힐러리가 논리적으로 아주 뭐 힐러리 말은 그대로 받아 적어도 그냥 책이 된다 그러잖아요.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좋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하냐? 니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지난 10년간.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꼴이 났느냐? 계속 그걸로 받아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명분으로 내걸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도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는 제도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언론도 아닙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그 사회가 성숙된 그 정도, 그 사회의 성숙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저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물론 한탄도 나오고 이제 화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유교 문명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거든요. 근데 서구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에 와서 보면 서구도 별거 없다. 라는 거를 이제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왜? 그러니까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뭐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 주정뱅이가 대통령이 된 걸 보면 서구도 별거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무슨 뭐 사실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언론의 아주 그럴듯한 이 말끔한 논리로 포장한 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내 형편이 어떻게 되어오고 있었는가 지난 수십 년간 이걸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맹목적인 그 투표를 해서 맹목적인 결정을 통해서 역사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대의 그 민중들의 이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는 그 의견, 그 견해는 결코 가볍게 보고 또 배운 사람들 몇몇이서 언론이나 이런 뭐 사회 엘리트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뭐 세계에 무슨 지옥이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그 아주 이상주의적인 어떤 선험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이상주의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요번에 뭐 버락 오바마랑 이제 하도 혼란이 예상되니까 당선되자마자 두 사람이 만난 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나고 이제 어제 오바마가 브리핑을 하는 거가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프랙티컬하다. 이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문제 그걸 안심을 시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왜 서구 컴플렉스를 가지고 또 서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다 그렇고,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나 뭐 외교 문제나 이런 것이 민족의 사활 문제랑 이제 바로 아주 가깝게 직결되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더욱더 서구의 이제 이 흐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소위 유교 문화권이라는 그 또는 한자 문화권이라고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그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해 놓은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분류해 놓은 앞서서 뭐 그런 강의도 나왔겠죠. 이제 그 황희경 교수님하고 예전에 통화를 했을 때 헌팅턴의 문명론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수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대충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중화문명 또는 유교문명이라고 하는 권역 안에 들어있지만 경제나 이 삶의 정치 제도는 철저하게 서구적인 시스템 안에 이제 묶여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채로운 축을 다원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가치관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정신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화려한 얘기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를 규명하려면 서구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얘기도 해야 하고요. 다음에 유교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중국의 소위 국화결이라고 하는 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독경운동 해가지고 경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주의 중국이. 그러면서 유교 문화를 어떤 중국 특색으로 새롭게 이제 가지려고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게 오늘날 중국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는 뭐예요?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해서 그 모순이 극도에 도달했을 때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뭐 혁명가이기 이전에 사상가들이 한 경제적인 경제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에 다다라서 농익어서 무릎 터져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게 멸망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도래한다. 이제 그게 원래의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주로 누굴 이끌고 다니면서 대장정을 했나요? 마오쩌둥이. 농민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산업화나 상공업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농민들을 규합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죠. 전형적인 서구의 이론가들이 얘기한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농민사회주의란 말이죠. 이거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지만 초급 단계다. 자본주의적인 이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심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생산력 발전이 이제 된 거죠. 그 이제 등소평이 그렇게 해서 요청이 되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뭐 실각했다 등장했다 실각했다가 등장했다가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다. 뿌다오웡이라고 하는 오뚜기. 오뚜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으면서 정치 일선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80년대를 이끌었던 게 이제 덩샤오핑이죠. 그래서 이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왔는데 한국, 이제 우리는 한국 이야기,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그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도 받아야 하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세력과 또 뭐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그렇게 이제 삶의 조건이 이제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입장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때요?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한다고 해서 푸틴이 지금 동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수십조를 동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들어보셨어요? 뉴스? 하도 재밌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걸
다 봐가면서 뭐나뭐 뭡니까? 나 혼자 산다 뭐 삼시세끼 어촌 뭐하고 백종원 나와서 요리하지 드라마 하지 뉴스는 또 쏟아지지 언제 그런 거를 보겠습니까만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동부 지역에 워낙 사람이 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광활한 토지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까지 가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말하자면은 큰 돈벌이를 하면서 동부 지역에 지금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동부를 아주 크게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게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이고 그게 올해 들어와서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제1순위에 꼽히는 거는 어느 나라였을 것 같으세요? 한국이에요. 기술력이 제일 앞서거든요. 뭐 제일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너무 이제 무슨 영웅주의적인 얘기인지 모르나 어쨌든 러시아에서의 계산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었죠. 올 언제 내밀었나요? 올 9월. 9월 달 그때 블라디보스톡의 대학에서 전 세계 포럼을 열면서 박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가서 만나기는 했을 건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알고 보면 사실은 꼭두각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인 실망감이 대단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써놓은 첫 번째 뭐 이런 내용들에서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대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꼭 읽고 알아봤으면 하는 내용에서 제가 힘들게 썼어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사실 여기에는 안써 있습니다만 얄타 회담 이거 들어보셨어요? 크리미아라고 해서 크림반도를 그 우크라이나 지방 그쪽을 진출해갖고 러시아가 뺏어버렸죠, 이번에, 작년에,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유럽, 미국 뭐 이런 데서 나서서 막 경제 지금 제재하고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유가 정책을 계속 미국이 사우디나 뭐 이런 이라크 뭐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석유를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제한 생산하던 것을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을 하는 바람에 저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1, 2년 내에 망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제일 지금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는 건 러시아입니다. 당선 소식을 그 리포터가, 러시아 리포터가 알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뉴스 기자가 그러면 안 되죠. 암만 기뻐도 울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러시아가 동부 연안 지방을 개발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그런 거 시추해가지고 막 안에 천연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들 막 꺼내고 이러는 거는 한국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제7광구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영화? 이제 시추하고 이러는 거. 자,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한테 요구는 가장 적게 할 나라다. 왜냐하면 중간에 북한이라는 또이 러시아가 볼땐 국가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영토 문제를 러시아를 먹고 들어올 리는 없고. 예. 자. 그래서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그 45년도에 이제 독일이 패망할 것 같은 일본이 패망할 것 같은 그 조짐이 이제 보이고 아 이제 얘네들 끝났어 했을 때 미국, 영국,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게 바로 얄타 회담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은 뭐 중국 뭐 저기 뭡니까? 일본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나눠 갖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위 세계를 지배할 다극 체제를 준비를 한 거였어요. 그럴 때 이제 결국 끝나고 나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그 얄타 회담에 약속된 뭐 물론 그 다음에 무슨 포츠담 회담도 열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극 체제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됐는데 결국 그게 이제 깨졌거든요. 중요한 거는 쿠릴 열도라고 하는 일본 북방의 섬 5개를 러시아가 먹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여기 1페이지에도 제가 보면은
여기 주일본의 아이훈 조약이라고 1858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서구 열강들이 막 가축전을 벌이던 당시에 러시아는 이해 당사자도 아닌 나라가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그 연해주 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서부터 러시아의 땅이 아니죠. 그게 중국의 땅이었어요. 당시 청나라의 영토였다고요. 그거를 갖다 러시아가 먹은 겁니다. 쿠릴 열도의 북방 다섯 개 섬도 러시아가 먹은 거예요. 러시아가 해놓은 짓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달려드는데 그런 거를 일단은 다 이렇게 뿌리치고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일본이 기술력을 제공할 경우에 뭐 한국에 못지않게 좋죠. 일본의 기술이 원래는 더 좋았는데 한국이 따라잡은 게 이제 대단하게 따라잡아서 그렇게 됐는데 일본은 그 대가로 요번에 아베 신조는 뭘 요구했나요? 북방 다섯 개 섬을 돌려달라 그거예요. 돈안 받을 테니까. 우리 영토 돌려달라. 중국은 어땠나요? 영토 돌려달라고 안할 테니까 거기서 나온 지금 기후 문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고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고 산업 발전을 할래야 할수 없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 내륙 스모그 현상이 심해가지고 중국이야말로 친환경 연료가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라는 거는 그건 공해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100%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중국한테 공급한다는 약속을 해달라.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땅을 돌려달라고 안할 테니 중국인들을 거기 건너가서 살수 있게 해달라. 그거요. 중국의 전략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화교 공동체라는 게 국경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겨우 가장 가까운 한국이 이제 화교 공동체가 제일 안된 나라고, 화교들이 건너가서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경제력을 가지고 사실은 경제적 지분으로 그 나라를 잠식해 나가는 방식으로 세계에 퍼지는 게 화교고, 그게 동남아시아든 뭐 미주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을 가도 화교 세력들이 가장 그 말하자면 유지들이에요, 유지. 그 지역에.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사실은 사실상 중국 땅이 되려고 중국 땅을 되찾아 가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한국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언론 보도가 다된 거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질 않았죠.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이제 통탄을 한 거고, 뭐 위안부 그 할머니들 눈에 피눈물 나는데 그냥 100억 원, 뭐 1억 원, 2억 원씩 던져주고 그냥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럴 때도 정말 기가 막혔지만은 이제 그때 가장 저는 기가 이제 그런 거 막혔고 지금 그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레일로 연결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개성공단 이 문제도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무슨 반정부 의식 이런 건 이제 대학생 때 얘기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좀 이렇게 이대로 가면 고사 직전까지 지금 오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퍼져 나가야 된다. 이러려면 통일이라는 게 어쨌든 돼야 되고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말하자면 시베리아 철도의 꼬리칸이라도 우리가 타야 된다는 거예요. 타가지고 이제 저 부산역이든 어디서 타면은 유럽까지 열차를 타고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갈수 있는 바로 그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일본하고 손을 잡았어요. 아베 신조가 끝까지 배려서 그러면 섬세 개라도 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얘기를 전향적으로 해보자. 이래갖고 악수했답니다. 그게 10월 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국한테 손을 내밀었던 러시아는 물론 이득을 뭐 자기네들 이득을 포기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자기네도 이득이고 너네도 좋지 않느냐. 윈윈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엄청난 매장량의 천연가스를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는 거에 따라서는 한반도 쪽으로 그게 유입이 될수 있는 지금 그러한 건데 아니 일본으로 지금 해저로 파이프를 놔서 일본으로 지금 그거를 한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옆에 그 연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우리도 빼달라고 하자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망조가 들려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요번 일을 계기로 정말 사람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믿을 거는 제가 무슨 선동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믿을 거는 사람들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 세력들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주의 뭐 이런 제도적 결함 뭐 이런 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뭐 야당 이런 사람들도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역풍이 불어갖고 대선에 이제 레이스에서 뒤처질까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예, 역풍을 맞을까봐. 사람들 뒤에 숨고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지금 앞장서서 자기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람도 거의 몇 명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황당한 노릇이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뭐 현대 이 국민국가,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에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돌아가면 제가 무슨 사대부로 살 것 같아요? 기껏해야 상민 아니면 노비로 살 사람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네, 당연히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좋죠. 현대사회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고. 역사라는 건 이렇게 근대 현대사회로 발전해 온 것 자체를 부정하면은 그건 저는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위정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민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민주라는 말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옛날 방식으로 민본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유교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도덕. 왜냐하면은 군자소인이라는 말이 원래 아시죠? 군자소인은 원래 지배자. 그러니까는 통치계층, 왕, 그게 임금 군자잖아요. 예, 임금의 자식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혈연적으로 통치자, 왕의 자손들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소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작은 개인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힘없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힘없고, 이제 그런 뭐 돈 없고,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소인이에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맹자에는 이게 노력자, 이렇게도 나오고. 군자 소인은 이렇게 계층 계급적인 개념이었는데, 공자가 이제 이 말을 이상하게 주물러 놓은 거죠. 뭐라고 해야 군자다? 혈연적으로 지배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군자가 아니고, 이제는 인격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나의 입장을 미루어서 타인을 생각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와갖고 뭐 기소불력을 물시어인이라 이런 그 얘기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유교 얘기를 한다면. 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군자나 소인 이런 사람들의 당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같은 이러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어디 출신이요? 누구요? 아버지가 누구요? 이렇게 해봤을 때 천한 가정집 출신들 있는 거고 신분적으로 그다음에 왕족의 자손들도 있는 거고 공자는 일정한 속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린 고기 있죠 육포를 이렇게 두 두루미인가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엎드려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 절하고 하면은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공자가 이제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그 스승의 날이 공자 생일로 된 이유가 그 한국은 이제 아니지만. 중화권에서는 스승의 날이 공자의 탄신일이에요. 그 타이완도 그렇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스승의 도를 최초로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뭐 신분이나 어떤 그 귀천 적서나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일정한 제자의 예만 갖추면은 전부 다 배울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 학당에 앉혀놓고 가르친 게 이제 최초로. 그래서 최초로 뭐 그런 어떤 태학이라든가 뭐 우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자감이라든가 성균관 이런 학교들은 다 무슨 학교예요? 관학이죠. 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나라의 말하자면 왕족 그 이 귀한 신분들만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학교가 그런 학교들이라면은 국자들, 나라 임금, 나라님의 자식들, 국자들만 가르치는 게 국자감이고 태학이고 그게 이제 대학이 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최초로 사학을 열어서 위대해진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물론 뭐 차별하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지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군자는 바로 저 공자는 바로 그 점을 가장 중시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뭐 귀가 아프게 들었으면 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 인의 근본 원리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무슨 상상인가요? 타인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주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이죠. 타인의 입장을 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우라고 불렀어요. 바보 우자 아시죠? 예, 하등의 바보. 그럼 중등이 있고 상등도 있느냐? 있습니다. 상지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뭐 거의 성인이 될 수 있는 단계, 그 소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상지. 아주 상등의 슬기. 상등의 지적, 말하자면 바탕을 타고난 사람들. 그리고 이 하등의 아주 이 소갈머리가 좁아 터진 이 어리석은 자들. 요 두 부류는 뭡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도 변화가 안 돼. 그죠? 이 둘은 상지를 안 가르치면은 뭐 계속 천재로 타고났어도 안 된다. 원래 상지, 천재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상지는 방법론까지도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상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 사람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공부도 못하고 책도 못 보게 정말 가둬놓지 않는 한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입신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자기가 마련할 소질과 능력과 의지와 참을성과 용기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걸 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래, 그 아래질 하우도 가르친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학생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다 중인들입니다. 일반. 그 기질면에서, 저기 소질면에서 중인이라는 거예요. 뭐 아주 천한 가정의 출신이라든가, 뭐 지금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한국인데, 당시에 250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장애인이든 범죄자든, 여기에 묵형이, 이제, 이 묵자 같은 사람 있죠? 묵자가 왜 묵자였겠어요, 그 당시에? 여기 먹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문신을. 다. 당시에 노동자 계층이나 하층민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묶어갖고 여기다가 묵을, 문신을 했다고요. 먹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묵자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노동자들 집단인데, 그런 표식이 있는 사람이 됐든, 뭐 다음에 뭐 칠족의 뭐 이런 그 제자들 보면은 감옥 안에서 그 뭡니까 저 이 그릇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칠기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문양 그리고 하는 그 기능직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노동 교화 과정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한 기술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칠족의 같은 제자들도 다 그런 출신이고 거기다 또 장애인이었고 신분도 천하고 감옥살이 하다 나온 사람이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형님의 딸을 거기로 시집 보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말로 차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2500년 지금까지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사상이라는 게 이제 유교 사상이고요.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인이다 하지만 인이 뭐냐, 어질미 뭐냐,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어려워서 유교가 자꾸 뭐 아는 것 같기도 하다가 모르고 보면 정남이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학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상상력, 유연한 자세, 겸손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심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래서 자공이라는 제자 뭐 들어보시겠지만 재정적으로 가장 제자 중에서 부자고 그 사람이 경제적인 그 힘 때문에 사실 공자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끊임없이 주유천하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공이라는 제자의 경제력이 아니었으면은
공자는 아마 길에서 객사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제력을 통해서 공자를 호위하지 않았으면은 뭐 여러 그 위험에 직면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공자가 끝까지 자기 천수를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런 고마운 제자인 자공이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서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인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목표를 삼으니까 스승이 입장에서 엄격하게 얘기하죠. 안타깝지만 사야, 단목사거든요. 네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주제에 이렇게 이제 제자의 무슨 싹을 꺾는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이 경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어쩌다 우리가 한번 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유혹 앞에, 지속적인 이익 앞에,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살기 마련이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운 사람들,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덕목은 철저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입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개념입니다. 정치는 반드시 무슨 어떤 지위를 얻어가지고 뭐 근엄하게 뭐 밑에 뭐 백성들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그게 정치는 아니죠. 정치라는 거는 내가 3인행의 필요아사원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내가 스승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 그게 공자가 한 얘기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집단을 이루면서 그 안에 무슨 친목회를 하든 그 안에서 학습 모임을 꾸려가든 간에 그 안에서도 히히하하 호호 할 때는 하지만 내가 반드시 본받을 만한 점,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보고서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사회 속에서 배울 만한 점들을 끌어내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뜻인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정말 남을 구제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치관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뭐 몇 글자 썼습니다만은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체계로 접어들 때 우리는 이러한 유교 사상이 왜 구식인가? 왜 구닥다리인가? 뭐 유교 사상이 왜 근대 사회를 불러들이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체계적으로 반성한다든지 그러면서 아, 이러한 점은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점은 소중한 거 아니야?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거, 맹자의 양심, 양지, 양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승할 거와 버릴 거를 사실은 나눠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서구적인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구닥다리, 더구나 중국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사실은 공자가 몇 번씩이나 엄청난 능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죽었는데도 또 뭐 부관 참시하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근대, 현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서구에 의해서 강제된 이제 근대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 무슨 외계인이 그려놓고 간 낙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물론 과거의 가치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가치도 청산이 되면은 청산이 돼야 되는 거고 오늘날에 더 중요한 가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남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놓여 있는 가치가 지금은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은. 왜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할까요? 학생들이. 학생들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때는 수업도 땡땡이 많이 치고 교수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술 먹고 수업에 들어와서 막 정말 차마 하지 못할 짓까지 거의 토하는 놈도 있고 선생 앞에서 별짓들을 다 해도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르러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졸업을 하는 게 뭐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닌다고 했을 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사실은 몸을 가누지 못했던 시기에는 교수한테 그런 불미스러운 뭐 행동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깔끔하죠. 학생들 아주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점을 자기가 잘 받는 게 최고의 목표고 학점을 잘 받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취업이랑 연결이 되고 취업은 또 뭐 졸업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스펙이라는 걸 쌓아야 돼요.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갖 뭐 없는 집 살림에도 뭐 어떻게든 부모 등골을 잡아서라도 저 뭐 해외 연수라도 하다못해 한 학기라도 갔다 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귀결이 되는 시대라는 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상황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었다는 점이고요. 이 그 영국과 미국이 지금 이제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이번 브렉시트와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정말 그 전환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 뭐 패권주의 체제랄까요? 아니면 뭐 그 하나의 중심, 일극주의 체제랄까요? 그거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그 현상이 이제 분명히 드러날 테고 그러면 이제 일극주의가 이제 다극으로 갈 텐데 다극 중에 분명한 거는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영국과 독일 뭐 그런 유력한 프랑스 뭐 몇몇 나라들과 함께 세계를 이제 세계의 질서와 주도권을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남진화해를 통해서 해상으로 그 태평양에서부터 압박해오면서 해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이었어요. 여지껏. 타이완도 그래서 항공모함처럼 생겼잖아요. 타이완 섬 생긴 것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군사기지 배치하고 필리핀에다가 또 배치하고 이렇게 다음에 또 내륙에서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친미 정부들이 전 정부들을 어쨌든 그 수립하고 옹위하면서 그러한 기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터키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 요르단 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지금 힐러리 뭐 그 이제 이메일 사건도 이제 참 문제가 됩니다만은 아휴 그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만행을 저지르는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 아시죠? IS의 무기를 대주고 있었던 나라가 카타르인데 그 카타르의 돈을 무기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했던 그 돈을 힐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었네. 그게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IS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이렇게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다음에 중동 이민자들을 마구 발생시켜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떠돌게 만들고 독일로 막 들어가서 캠프 밖으로 나와갖고 마을 사람들 소녀 막 강간하고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무기를 팔아야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군산 복합체의 논리 속에서 나온 하나의 그 필요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메일 사건이 컸어요. 저는 오바마가 힐러리의 당선을 원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주일 전에 FBI 국장이 나와서 힐러리 이메일을 대선 일주일 전에 힐러리 이메일을 수사한다는 발표를 했을 리가 없어요. 예. 오바마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교묘한 인물이에요. 예. 오바마는 힐러리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끝까지 지지한다라고 했었고 하지만은 표정 관리 요즘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보면 오바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지금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일부러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특유의 농담만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군산 복합체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개망신을 당하는 정책들을
오바마가 했거든요. 3년 전에 시리아에서 손 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시리아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는 러시아한테 시리아 문제를 넘긴다는 얘기였고, IS를 잡지 못한, 거기 3년 동안 폭격을 했는데 IS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6개월 만에 IS를 소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기나 군사체계가 러시아만 못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안 잡았다는 얘기죠. 그 IS 세력을 미국이 박멸할 수 있는데 박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IS가 살아있어야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바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만들었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굉장한 사람이다.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라고 봐요. 오바마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뭐 민주당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해도 그 군산, 금융 세력, 군산 세력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바마는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중국은 어쨌든 지금 이 태평양 남진화해를 통해서 봉쇄당하고 있었던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히 좋아지겠죠. 이제는 다극주의 체제로 가고 미국 우선 그걸 내세운 게 트럼프입니다. 전 세계의 경찰 노릇 이제 그만하자. 지금 그게 국민들의 표심으로 드러난 것이고. 제가 뭐 난생 처음 저 이제 50이 다 됐는데요. 그 50살 되기 전에 미국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재작년에 그 저는 실직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직도 했었는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몇백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콜로라도 로키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와갖고 거기 무슨 스프링스라 해서 온천촌에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민박을 하려고 이렇게 거기는 너무 크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요. 렌트를 해가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너무나 피곤하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다 이게 앱으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거 앱을 다운 받으면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약을 하고 거기다 카드 하나만 걸어 놓으면은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자기 카드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행 두 명이랑 같이 해서 숙박을 잡아갖고 이제 자는데 숙박을 잡아놓고서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나와가지고 그 동네 일대를 쭉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평일이고 뭐 주말이고 다 걸쳐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 주인하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마침 보니까는 이렇게 거기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 중국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중국어는 제가 조금 하니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인데 젊었을 때 건너오셔가지고 미국에서 30년 정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라크 전쟁을 고비로 여기는 완전히 죽은 동네가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군비를 많이 쏟아놓고 그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면은 미국 내의 그 실물 경제가 받쳐지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한 침체기를 지금 10여 년째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 이제 그때 그거를 알았죠.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마을이라고 그래도 너무 이제 없는 거고 거의 유령의 무슨 마을처럼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중국도 이제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미국과 영국이 얄타 체제 이후에 세계를 경영한 방식은요. 물론 그 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나서 유럽이 큰 그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럴 때 유럽을 서둘러서 독립국가들로 잘게 쪼개놓은 것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국과 미국 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 또 한국 다 포함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잘게 찢어놔서 근대 이제 말하자면은 근대 국민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잘게 영토도 잘게 자르고 이제는 자기의 내셔널리티, 자기의 어떤 국채, 국적에 소속감을 탁 불어넣어 가지고 같은 민족들인데도 또는 같은 언어권인데도 나라들이 여럿으로 나뉘고 사실은 남북 분단도 우리가 너무 고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무슨 빨갱이와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 거기에 그렇다면 얄타 회담 같은 거에 소련은 왜 꼈나요? 소련은 미국이 가장 좋아하던 우방이었습니다.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는 미국의 경제나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냉전 질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기 시작한 게 50년대부터예요. 뭘 끝으로, 뭘 시작으로?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과 북을 나뉘어 놓고 나서 그때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됨으로써 소련은 소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피를 흘렸으니까 동족 상잔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왼수, 원수, 우리의 원수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그렇고요. 원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권이었던 걸 잘게 찢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토는 쪼개놓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금융자본주의 체제로 전 세계를 하나로 세계화시켰죠.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 한때 많이 썼죠. 이 세계화라는 말이 전 지구화라는 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은 문화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서로 우애가 넘치고 이러는 뜻이 아니죠.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해갖고 한꺼번에 크게 먹겠다는 거였죠. 그게 초국가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다국적 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이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채권 금융주의, 채권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를 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우리의 살림이 이렇게 점점 되고 있는가? 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이젠 똑 떨어지게 설명을 못 해요. 워낙 경제적인 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문제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지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또 거짓말 할수 있는 거죠. 화폐를 그냥 책임 없이 마구 내서 그 무슨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까지만 일으켜버리고 하는 거를 미화시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초완화 또는 양적 완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점잖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경상 무역 수지에서는 끊임없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제는 안 되니까 수출은 적고 수입은 엄청나게 해서 경상 수지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거를 트럼프도 지금 이번에 틀어진 거고, 그거를 이제 약점으로 잡은 거고. 그리고 그 대신에 뭘로 그 손해를 메우고 있어요? 달러를 수출하는 자본 수지로 그거를 메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다 공갈머니예요, 지금. 30년 전에 1달러와 지금의 1달러의 가치. 우리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사실은 대미 종속 경제입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영국, 미국, 지금 뭐 스웨덴,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죠. 일본이 1월 달서부터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뭡니까? 일반 시중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1,000만 원 저금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돈을 찾으러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은행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10%,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남겨놓고 900만 원은 돌리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주고 돌리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어디다 저금해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에다 저금을 하잖아요, 걔네들도. 시중에 은행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다 자기네 돈을 저금하면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으로부터. 근데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치하는 동안 맡기는 수수료를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돈을 맡기겠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들어가면은 물론 시중에 이제 은행에 그러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저기 시중에 은행이 이자도 안 나오는데 뭐로 맡겨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지고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돌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돈이 넘쳐나게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지금 그거를 검토한다고 9월달부터 한다 그래서 10월달에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직 시작 안 했죠. 발표 안 났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그게 마지막 처방이에요. 일종의 몰핀 주사 같은 거예요. 그걸로 해서 안 들으면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임박했다. 이 폭탄 돌리기가 어느 사람 손에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게 이제 그 효과가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 이런 효과가 이제 은행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돌겠다 이렇게 되니까 돈이 많이 시중에 돌고 하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나 이런 데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거는 지금 극약 처방이고 그게 뭐 대선 때까지 유지가 돼서 대선 차기 이제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고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정권을 연장하려면 다른 후보라도 여당이 승리를 하려면은 경제가 폭망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야당을 찍을 테니까 경제가 계속 지금 우리 정부가 그래도 해서 계속 이제 활성화됐다, 화랑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이제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뭐 송영길 의원인가 그 양반이 그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순수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그게 일시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끝이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돈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요. 뭐 거의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엄청나게 찍어내갖고 일본의 물가를 좀 올려야 그 이 자영업자들부터 해갖고 좀 먹고 살 텐데 일본이 지금 한국에서 와서 밥 먹는 게 더 비싸요. 일본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을 많이 왔었던 거예요. 예. 물론 후쿠시마 그 문제도 있었고 일본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방사능의 수치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사람들 워낙 밝고 뭐 저 이 침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국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네들의 땅이 이미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뭡니까 도쿄 전력도 밝히지 않고 일본 정부도 밝히지 않고 그 일본 정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3년 전에 후쿠시마 일대의 땅을 얼리겠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땅을 얼려가지고 방사능 유출을 막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얼릴 건데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못한다는 그 백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쿄의 엄마들이 방사능 측정기 갖고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이들이 어디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그것부터 트는 거예요. 방사능 측정기. 그러면은 도쿄에서 후쿠시마의 거리가 그래도 상당한데 도쿄도 그럴 정도고 그러면 그 여행 상품이 싸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놀러 다니고 그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먹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국도 지금 뭐 지진으로부터 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경제난도 이렇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어쨌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이나 예 뭐 그 굴지의 이제 이런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도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들의 지금 뭐 무역 마찰은 좀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그 군사적인 이러한 낭비를 할 일이 지금 점점 없어질 전망이 있고 다시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그 긴밀한 지금 이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브렉시트에서 유럽에서 나온 영국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고 또 그게 그 흐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러시아 중국이랑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주제 넘는 그런 과도한 개입을 이제는 전 세계에 대해서 안 하고 어떤 다극주의로 가겠다. 여러 축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사실은 중국에 더 이림할 가능성이 이제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북한이라는 거를 미국은 놓을 수가 없어요. 북한 문제를.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이 가장 뜨거운 그 말하자면 대립 전선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게 되면은 자유세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닙니다. 자유세계가 어떻게 됐든 말든 그건 사실 미국의 관심이 아니죠. 미국은 하나의 무슨 날 때부터 세계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슈퍼맨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착각들 하면 안 돼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기를 못 팔아먹잖아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대립각을 포기하면은 끊임없이 한국에 사드나 뭐 이런 거를 사드 한 포대에 2조죠? 한 포대 배치하는데 지금 몇 포대 더 배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 관계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은 장사꾼이지 정치가 면에서도 어떤 그 원리 원칙이나 이상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국주의로 가겠다. 고립주의로 가겠다. 그렇게 말한 이상은 트럼프는 아마도 대외적인 데에 그렇게 많은 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는 쪽으로 가다 보면 북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이 러시아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이제 커질 전망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이번 기회를 잘 해서 여기에서 일단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좋은 뭐 내각제로 가든 뭐든 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좋은 어쨌든 그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중국 사회주의도 지금 문제점이요. 유교를 뭐 되살린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과 유교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는 실제로 굴려봐야지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뭐 미조구치 유조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유교 자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교 사회주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주요 논객이 한국 출신의 김일곤 교수예요. 그 김일곤 제1동포 일본 경제학자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유교 자본주의권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분석할 때 일본이 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가족 경영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부장 제도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기업주가 자기 사원들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주가 거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했고 그런 경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불황을 맞이해서 사람을 잘라내야 될 위기가 오면 잘라내고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다 같이 깎자. 월급을 깎자. 그러면 다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서구 경제학들이 예측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대립과 모순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유교식 경영을 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아주 그 이 퓨리터니즘이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뭐 청교도주의적인 이러한 그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그 금욕주의의 논리와 자본주의 발전을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는 그런 게 있었느냐? 중국에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긴장, 현세에 대한 어떤 그 목마른 어떤 갈구, 그러니까 프로미넌스죠. 그 어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그 현세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근검 절약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서 번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깔뱅이에요. 그 캘비니즘이라는 게 깔뱅주의라는 게 그 금욕주의거든요. 그걸로 자본주의가 일어설 수 있는 본원적인 자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은행의 저금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막스 베버가 설명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시마다 겐지 같은 그 일본의 이제 말하자면 철학자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리에 기독교를 드러내고 유교를 심으면 똑같다. 유교도 똑같은 금욕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대. 그게 이제 유교 자본주의인데 그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그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유교에 자본주의만 결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유교는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어. 이러면서 베트남, 뭐 북한, 중국 이런 사회주의도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데 이런 사회주의도 똑같이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이익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너 죽고 나 살자 약육 강식의 논리로 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유교식은 유교는 예의 염치잖아요. 그렇죠? 사양지심은 예지 다녀라. 맹자가 얘기하죠.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은 예의 그 단서, 실마리가 되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먹이 삼아서 약육 강식 서로 뭐 정글 속에 어떤 정말 이 짐승들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의와 염치를 따질 줄 아는 마음이 인간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교적인 인간관을 막 펼쳐냈던 게 맹자잖아요. 이제 그런 맹자의 가치관이 그야말로 유교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제 먹이를 놓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너를 죽이고 내가 이걸 먹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먹을 때는 그거를 욕망은 끝도 없잖아요. 그거를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는 그만큼 생산력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도덕은 오히려 유교와 가깝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유교와 뭐 자본주의, 유교와 사회주의 이렇게 다 이제 연관을 시켜보려고들 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쪼개 먹질 못했느냐, 영국과 미국이. 예, 왜 쪼개 먹질 못했느냐 하면은 중국은 그 분할할 수 없는, 분할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 저 아편전쟁 제가 이제 설명했습니다만은 동인도 무역 주식해서 만들어가지고 동인도 해서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풀었단 말이죠. 중국을 먹기 위한 철저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서는 했던 나라죠. 그랬는데 왜 중국을 못 쪼개 먹었어요? 온갖 이상한 게 일어나요. 그거를 분할 점령해갖고 뭐 프랑스, 독일, 8기군이라고 그랬고 8개 나라를 다 끌어들여갖고 분할 점령하고 전 세계 다 맞추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스페인 식민지였던 나라도요. 사실은 독자적으로 프랑스나 스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 그룹을 선도해서 이끌었었던 것은 영국입니다. 항상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나라가 서구 세력의 말하자면 세계 진출까지도 좌지우지했었던 게 사실이고 중국에도 똑같이 서구 세력들을 끌어들인 것도 영국이에요. 아편전쟁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갈라먹은 줄 알았죠. 처음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썼던 것이고 그렇지만은 왜 갈라지지 않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84쪽에 동양의 서양 콤플렉스라는 부분에서 이제 84쪽에 중국의 전통 사회 조직은 자, 보면 5번을 보시죠. 반괄호 5번에 중국 역대 왕조의 관료기구 말단은 현이죠. 현, 지금도 현인데 청나라의 일개 현은 평균적으로 5명의 관원들이 2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리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5명이 25만 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나라 관료기구는 향촌 사물을 구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정부의 농업사회에 대한 관리, 즉 세금을 거두고 뭐 공공사업을 벌인다든지 토목공사를 벌인다든지 또 무슨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은 향촌 벼슬아치들과 대가족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향촌 벼슬아치들입니다. 향촌 지역의 벼슬아치, 이게 뭐예요? 이게 유생이고 이게 선비들이란 말이에요. 전통사회에서. 예. 그래서 관료기구가 향촌 깊숙이 파고들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가 농촌의 물적, 인적 자원을 흡수하고 동원하는 능력은 모두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청 정부는 국가 전체 농업 생산의 겨우 2%에서 4%만을, 4%만을 장악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저열한 그 민간 부문의 흡수 능력을 가지고서는, 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농업 사회에서 나오는 잉여를 공업 투자로 전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식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무슨 명나라 때 이럴 때 무슨 명나라 말기에 뭐 풍목령 소설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 보면은 아, 거기에 뭐 방 그 항준이 소준이 하는 데 있죠. 여행 가면은 왜 거기서 실크 하는 데 데려가 가지고 계속 패션쇼 하면서 실크 사라고 그런 거 안 겪어 보셨어요? 그리고 항주 소주 가면은 반드시 실크 이 패션쇼 하는 데 끌고 가 가지고 결국 실크 이거 옷 치파워든 뭐든 하나 사라고 하거든요, 장파워든. 그런데 소주 항주는 원래 명나라 때서부터 비단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비단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죠. 비단을 잡는 그 기계가, 방적 기계가 이미 공장제 생산을, 생산 단계를 보여주는 게 명나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 때는 공업 생산이라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공업적인 생산, 그리고 아침 새벽마다 그 다리 밑에 그 인력시장에 나아가면은 거기에 일당으로 취직, 일당으로 가서 일하려고 새벽서부터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불 떼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시장이 열리게 인력시장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임금, 완전히 어떠한 것에도 의존할 수 없고 임금 노동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서구적 경제학 개념에서의 노동자. 이게 명나라 때 출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산 체제나 생산 방식이 청나라 때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계승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그게 소위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야말로 이 세계 경제사라는 이 단계 안에 잡힐 텐데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도대체 중국 사회라는 거는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볼 때 뭐냐? 뭐냐, 기독교적 금욕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현세에서 정말 팍팍팍팍 애를 써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내세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이런 것도 아니었다면은 이건 주술의 동산이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도교, 유교는 다 이상한 종교였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구인의 시각에서 유교까지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군주 중심의 그런 역사는 이제 뭐 막스 베버만이 아니라 군주가 중국 전역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틀어지었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하면서 말이죠. 뭐 지방의 뭐 모든 이 개인들은 주체성이라는 게 없었다. 자기 결정권이 없고 인간의 독립된 영혼이 없었고 이제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 독일에서 왜 나치의 33년에 나치가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 진보 반나치주의를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 그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망명, 33년에 나치가 만들어지니까 에이 그러면서 독일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랬다가 또 소련이랑 독일이랑 서로 그러니까는 히틀러랑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중국도 버리고 미국, 그 당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마침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39년도 그때 콜롬비아 39년인가에 다시 중국을 망명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인데 그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은 관계 가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역대 중국의 통치자들은 이 말하자면은 이제 수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수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운하를, 내륙의 운하를 관리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관병들 몇백 명, 몇천 명 동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인민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중앙 통제 집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시아적 전제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아시아적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그리고 뭐 러시아까지도 다 이렇게 수력사회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수력의 원리, 물을 다스리는 것과 황제의 통치력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수로 관리를 하고 관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민의 동원력을 최대한으로 장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아무르강도 마찬가지고 흑룡강이죠. 저 러시아, 몽골 다 마찬가지인데 범람을 하잖아요. 하천이. 범람을 한번 했다 하면 다 휩쓸고 하기 때문에 인민을 한번 동원해갖고 한번 대역사를 벌인 다음에 다들 이렇게 그냥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큰 비가 몇 번이나 오고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움켜쥐고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엄청 강력한 황제의 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그 가설이 바로 그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가설이고 그 수력 이론을 가지고 몽골이나 러시아 사회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글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여러 나라, 지금 중국이라는 게 사실 수십 개의 나라거든요. 뭐 후베이성이라는 데 제가 한 4, 5년 뭐 갔다 거기서 논문도 써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만 가도 벌써 인구가 6천만 명이에요. 우한이라는 그 지역만. 우한이라는 지역만 6천만은 아니지만 호북성 전체가 6천만이고 그 옆에 사천성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유럽의 어떤 나라도 그렇고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은 말이죠. 지금 뭐 14억, 15억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수십 개의 나라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십 개의 나라인데 옛날처럼 춘추전국 시대처럼 수십 개의 나라가 지금 왜 하나의 나라죠? 그 이상하죠. 어떻게 그 하나를 지탱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황제가 아무리 물을 다스리고 하면서 그 강력한 그 통제를 갖고 있었다 그래도 문제는 황제 권력이라는 게 날라갔잖아요. 명나라 황제도 그런 식으로 청나라 황제 다 그게 뭐 청나라 들어오는 길을 열어줘 가지고 청나라가 중원 땅에 걸어 들어오고 이게 중국의 역사고. 자,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부패하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개의 나라로 쫙쫙 쪼개져야 그게 이제 나폴레옹 이후의 서구 사회를 서구의 유럽 지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적용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는 거죠? 향촌의 선비들이 앉아서 아 저 아래 것들 농사나 짓고 말이야. 아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하고서는 창문 뭐 다 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향촌의 산림 공동체를 자기의 가족 공동체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돌보고 그 사회에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진대사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선비들의 그러한 활동을 쉽게 얘기해서 보국 안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국 안민. 네. 그렇죠? 예, 이 나라에 보답하는 거예요. 나라에 보답하고, 나라님에게 보답하고, 즉,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그거예요. 선비들은, 유교는 원래 이런 겁니다. 예, 유교는 있잖아요. 보수주의적인 학문이에요. 유학은. 그런데 그게 이제 마냥 무슨 정치적 보수 반동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항상 뭐냐면은, 보수는 보수돼,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수탈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에서는 백성이 물론 아주 이제 얕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회과학적으로 백성이 망하면은 지배자도 없다. 예, 백성이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면은 무슨 지배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자가 실제 뭐 백성들을 아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면은 백성들의 노동력이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교 사상 안에 들어가서 그건 사회과학적인 얘기고
논어를 읽어보면은 공자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가르침을 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 비슷한 거다. 예,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건 귀한 신분의 사람이건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비슷한 거다. 예, 성상근야라. 그러나 습성원야라. 예, 후천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습성을 익히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멀어지는 거다. 그게 이제 맹자한테 가면은 한결 더 심화돼가지고 그 이제 아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우물에 아장아장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데 가서 우리가 저마다 측은측달지심이 일어나갖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 올리는 그 마음이 그 아이의 부모와 교제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의 무슨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끔찍한 그 아이를 뭐 죽게 놔뒀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은 있지만 계급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두껍을 서로 쓰고 태어났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배자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저 사람이 그래 이제 그래서 뭐 그 설중송탄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눈 속에서 추위가 와서 사람이 떨면은 땔감을 보내주는 거. 이거는 지배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복지나 자꾸 이런 걸 제도에다 기대고 법에다 기대고 그 뒤에 숨고 말이죠. 자기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 뒤에 숨잖아요. 아주 비겁한.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유교가 무작정 그러면 나쁜 거고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근대화 시기에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교적인 뭐 세계관으로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는 요즘 이제 그런 분들도 없지만 이제 그런 복고주의적이고 수구적인 사고방식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 한 2주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비현실감에 젖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 맞아?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이래? 이제 그 핵심에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현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콴유 수상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뭐 영국 출신의 뭐 변호사였지만은 그 사람은 화교죠. 중국인의 핏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논어 맹자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중시해서 그 동아 철학 연구소라는 국가 철학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교 교과서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정 교과서였어요. 우리가 쓰는 국정 교과서랑은 질이 다르고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이승만 합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인격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지없이 90년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싱가포르이 어떻게 탈바꿈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원튼 원치 않든. 세계 금융의 허브가 돼버렸죠. 싱가포르이. 그러면서 싱가포르이 더 이상 인문적 인격 소양을 신경 쓸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자기네들도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이윤 구조 안에서의 그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국채나 정체성도 사실은 모호한 지금 그런 지형이 됐는데 사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타이완도 이제 그때 한참 유교 교육 뭐 전통 교육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타이완은 완전 침체된 상태고 대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륙이. 그래서 2011년도인가 그때 그 천안문 광장에 공자상을 11m짜리를 아주 멋지게 해서 세웠어요. 세웠다가 이제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공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점만큼이나 그 봉건적 잔재에 찌들어 있는 점들도 많고, 봉건주의를 오히려 부추겨서 그 전통의 어떤 뭐 속박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황제의 착취라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게 여지를 열어준 것도 논어인데, 공자를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쪽에 박물관 그 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정치 공간에다가 공자라는 그 교육의 위인을 갖다 세워놓은 것 자체가 어차피 논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갖다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뒤뜰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영국이나 미국이 기획했던 대로 어쨌든 유교적인 이 끈끈한 보국 안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비록 한순간에는 뭐 향군 조직이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그 아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청나라 정부는 이제는 무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 군대 들어와가지고 그 총포나 이런 거 막 쏘, 물론 중국에도 총은 있었지만은 당시에 대포, 함선 이런 걸로 밀고 들어와갖고 대놓고 갈기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청군의 병사나 이런 것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향군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에 지금 얘기하는 제가 요 지방의 향촌의 지식인들, 이 향촌의 관료기구가 아닌 지식인들이 당시에 향촌의 말하자면 향촌 중층 조직의 수장들 노릇을 하고, 말하자면은 유지, 지역의 지도자 유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자기네들의 휘하의 부대들, 이걸 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향토, 향자에다가 군인. 이 향군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태평천국 운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 이제, 근데 예수님 자리에 이제 중국의 성인을 앉혀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와 유교와 도교가 짬뽕이 된 형식으로 하지만은, 그것도 어쨌든 중국화한 방식의 이제 서구 기독교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태평천국 운동을 하고 했던 그 주도 세력들 그 저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뭐냐면 다 유교적인 소양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밑에 모인 군대는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난 5000년 동안에 이 생각을 버린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요즘에 그 뭐 비트포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중국 사회에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반박을 하는 근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찡관 타워라든가 류칭퐁 이런 사람들 그 부부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작업을 빨리 해서 책을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마무리를 아직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한 1, 2년 뭐 사이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책이 나오면,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제가 미리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역서인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 의화단 운동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벌어지거든요. 산동 지역에서 의화권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기공 체조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데, 선교사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지역 문화나, 사실은 선교사들이 이제 그건 아시죠? 뭐 예수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명나라 조정에 들어와갖고 벼슬 하고, 마테오리치 같은 사람 정식 신하였거든요. 명나라 조정에. 이제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청나라 때 그 당시에 들어오는 외국 선교사들은 사실은 다 제국주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토 지역에 먼저 종교가 들어오면은 평화롭잖아요. 방식이. 평화롭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 나라의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지를 만들고 뭘 빼먹고 가고 하기 위한 하나의 염탐조, 정탐조라고 해도 할 말이 없, 카톨릭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시에 선교사와 서구 세력은 하나였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가 들어와 갖고 지역을 수탈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의화권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화단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 거를 진압하는 겁니다. 관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청나라 말기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는 국가는 더 이상 우리가 섬기고 보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들을 하고는 했지만 국가가 여러 수십 개로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님 국체는 하나였기 때문이죠. 명조든 청조든 여진족, 만주족이 들어와서 지배한 청나라라 할지라도 그 조정에 나아가서 그 나라에 이걸 하고 또 개화기 때 이때 청나라 조정이 망하니까 또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유신들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만 뭐 이민족 어쩌고저쩌고 해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국채를 보존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안민하는 그게 이제 인한 사람의 품덕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숙이치인, 숙이 아닌 들어보셨죠? 자기의 욕망을 검속하고 자기의 어떤 사람됨을 늘 긴장을 가지고 자기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윽하게 통찰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러한 상상력을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타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급한 일이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물론 장기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드물다 해갖고 안현이라는 제자를 뭐 공자가 3개월간 그런 심태를 변치 않고 한다고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유교적인 인격입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뭐 공산당, 공산주의자 이렇게 돼도 위에 그 클라스들 있잖아요. 그 지방에 저는 확실히 지방에 있어봐서 아는데 거기 지방에는 경찰도 써갖고 뭐 공산당도 다 똑같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애들이 토요일 오후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 나와가지고 공산당이 되려는 애들은 그 소정의 이수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나가갖고 수업 듣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 번 심사를 해가지고 공산당에 뭐 지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좁은 문을 뚫고 공산당원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친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중국인 친구들도. 걔네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인격적으로, 무슨 성숙한 그런 데에 대한 그 노력이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공산당 하려고 하는 걸로 보면은 아 이거는 그 당시에도 저는 그 여영시라고 위잉스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 선비와 중국 문화라고 하는 그 사와 중국 문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러한 거를 이제 보니까 아 지금 옛날로 따지면은 향촌의 선비들 조직인데 한국 사회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정조대왕이 그 서유구를 시켜서 수원 지역, 화성 지역에 가서 그 농촌 지역의 이 말하자면 현실을 토대로 해서 임원 경제지라고 하는 당시에 하나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이제 쓰는 걸 장려를 해서 서유구가 거기 가서 책을 쓸 때에도 그 사람은 아주 자질구레한 농촌에서의 일상과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공정을 다 책으로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농업 작물들 하나하나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묘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그 17, 18세기 당시에 그 달랑베르나 디드로 같은 서구의 백과전서파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농촌 깊숙이 자기의 삶 속에 깊이 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적인 예 하나만 제가 들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농촌 사회에서 그 유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허준 동의보감 이런 거 할 때 유의다. 유의 선비유자. 유의다. 이 유의라는 말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어느 소설가가 뭐 무슨 말을 하나 쓰면은 이제 방송에서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전 국민의 교양 수준이 돼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데 유의라는 말은요 의생이 당시에는 한의과 대학이 아니잖아요. 의생이 의학서를 보려면은 경전을 읽어야 돼요. 황제 내경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이시진의 본초강목 뭐 이런 책들 허준의 동의보감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은
한문을 알아야지 보죠. 한문을 뭘로 보나요? 한문 실력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책을 뭐라고 들으셨어요, 혹시? 맹자. 들어보셨어요? 한문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맹자를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들. 어차피 한문 옛날 사람들이 의원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봐야 하는 건 다 유교 경전입니다. 그렇죠? 천자문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천자문은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은 정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재는 아니었습니다. 다 유가의 말하자면 경전을 사서를 읽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 선비의사라는 뜻이에요. 선비의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의생이 다 유교적 자질, 유교적 함양을 바탕에 깔고서는 의생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글 읽는 선비들, 향촌의 이 말하자면 선비들 있죠? 다 침 놓을 줄 알고, 다 맥 잡을 줄 알고, 다 혈자리 알고, 다 뜸 놓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폴리파머시라고 얘기하는 그 복합 처방? 뭐, 감초 몇 근 뭘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탁, 뭐, 20가지, 30가지 약, 20전 대보탕, 30전, 40전 대보탕, 이렇게 만드는 탕약제 폴리파머시가 아니더라도, 모노가미, 하나, 또는 두 개, 그게 뭐예요? 약초, 뭐, 하나, 어디 가서 뭐 캐다가, 빠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짜가지고, 그걸 빨리 먹여드리게,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단방 처방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의학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런 그 약초에 관한 책도 읽지 않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 향촌 사회의 조직 질서의 가장 근본이 되고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다 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그런 걸 보면서도 아, 그거 저게 저 자리에 진짜 도덕적이고 진짜 이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고 그 인격 함양을 해 가면서 하는 공산당원이 있으면 중국은 정말 튼튼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뭐 아주 다 어쨌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산당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고 중앙에 이제 지도부들이야 썩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시진핑이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진핑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방의 그 향촌 조직의 유자들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은 그 당위원회에 그러한 소속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제대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는 거와 유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그 유기적인 조직 속에서 유교적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모색 중인 거고요. 한국도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제 이러한 위정자들의 덕, 자질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김에 너무 자탄하고 부끄러워 자괴감에 한탄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뭐 김용옥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막 일갈 그 김현정의 뉴스쇼 뭐 아침에 하는데 그 인터뷰 기사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얘기 제대로 잘 하더만요. 이게 하야시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금융 세계 금융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인격을 되돌아보자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고 모든 스펙이나 모든 삶의 이유가 다 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경험이 결코 헛된 경험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고 이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도리, 인간이 해야 마땅한 인간에 대한 예의, 도리 이런 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다 보면 위정자가 어디가 나쁘고 뭐 하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반성적인 울림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요즘. 저 자신도 요 몇 푼 돈에,
사실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뭐 강연 뭐 하면 강연 그 사람한테 못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거기 얼마 준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던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